종합조회 사회를 맡은 대전탑센터 오독재 사료로즈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큰 결실을 맺도록 힘차게 통합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애터미는 모든 조회를 사원재창으로 시작합니다. 사원재창 준비! 야! 사원재창 시작! 영혼을 수중히 여기고 생각을 정한다. 믿음의 깨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자, 오늘 통역자로 소개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루커 김, 중국 대만의 김미연 국장님, 인도네시아의 나니 사장님, 태국의 사이톤 주타본 부장님, 몽골의 타미루 국장님께서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스피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12월 상반기 팀장 도전 결단 스피치와 그 이후에 백만가 활동 스피치, 제품 감동 스피치, 애사답 참석 후기 스피치와 이어서 리더 메시지로 오늘 하루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월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전 결단 스피치에 대전 탑센터에 이정란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스피치해 주시겠습니다. 이정란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재영 박태수 총장님 산하 김영준 정우현 본부장님 산하에서 12월 상반기 팀장된 이정란입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 동료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고 A사 쓰던 것만 마트 체인지 하겠다. 사업하자고 하면 마트 체인지도 안 한다고 반 협박을 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김영준 본부장님 미팅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센터에 체험하러 오라는 초대는 사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안 가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두피 체험과 팩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미용사도 아닌데 헤어스타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피부 전문가도 아닌데 물광 피부 어쩜. 제품에 반하고 가격에 반하고 열심히 3년만 하면 시스템 소득 200만 원 만들 수 있다는 말에 사실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부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기에 제품 애용과 팀에서 안내하는 대로 시스템 속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부여에 센터 차량방을 오픈하고 8월에 전업하고 지금 딱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팀장 도전을 합니다. 참고로 전 대전에 살고 있고 대전에서 월, 화, 수 그리고 부여에서 목, 금, 토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7월에 팀장 도전해 보자는 본부장님 말씀에 너무 놀라서 당황을 했었고 그럼 9월에는 도전해봐야지 말만 하다가 이번엔 12월에 제가 팀장 도전하겠습니다. 먼저 손들었습니다. 이미 팀장이 됐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 쉽게 가겠지 하고 시작하면 정말 욕 나오게 힘들게 마무리가 되었고 리스트도 나오지 않고 막막할 땐 오히려 이상한 가리만큼 마무리가 쉽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준비가 다 된 도전은 아닙니다. 부여에서 활동하는 파트너는 지금 4개월이 된 에린이고 우측 회원은 두 손이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믿고 함께 할 파트너가 있고 팀워크가 단단하고 이끌어주실 스폰서님들이 계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구멍은 때울 것이며 문제는 풀어낼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12월 팀장된 이정란은 내년 11월 국장 도전을 목표로 중국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아자아자 이정란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당찬 스피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도전을 하면 반드시 이뤄내는 이정란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백만가 활동 스피치에 부천탑 차영주 다이아몬드 마스터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재청 총장님, 김정남 본부장님, 문계순 본부장님, 안영미 국장님 산하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차영주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저는 전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던 중 동네 옷가게 사장님으로부터 1박 2일 여행을 가자고 해서 참여했는데 거기가 바로 석세스 세미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애터미의 사업 비전을 보고 같이 동참하게,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천탑센터는 부천 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적함대 선장님이신 문계순 센터장님 지휘하에 열정, 도전, 재심 압력으로 똘똘 뭉친 부천 제1의 탑센터입니다. 이번 저희가 백만갑을 통해서 저희 센터는 재심 압력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부천탑센터에서 진행한 다양한 백만갑 활동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저희 부천탑센터는 백만갑 활동을 위해 센터에 모여서 우리가 제품 준비나 다양한 지역이나 명단 작성을 통해서 어떻게 저기 백만갑을 진행할지 저희들이 토론과 결과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한사랑방에서는 매달 요일별, 지역별 파트너의 사업장 중심으로 팀을 나눠서 백만갑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를 통해서 네팔 염소 보내기 학생 후원을 하게 되었고요. 회장님의 나눔 정신을 함께 동참하게 되어서 뜻깊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홍콩 등 글로벌을 꿈꾸는 마천동 사랑방은 개보도 백만갑을 통해서 쿡데이, 뷰티데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와 소비자 등을 시스템의 초대를 목표로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135 농아인 교회를 섬기는 국장님은 말레이시아 선교와 농아인 후원, 무료급식 후원과 나눔으로 회원가입 및 제품 애용 등 정기적인 후원을 하셨는데 이번 백만갑을 통해 저희 부천탑센터도 적극적인 후원과 나눔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명의 파트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수, 순천 등 장거리 후원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그곳에서 파트너와 백만갑 활동을 통해서 애터미의 큰 비전을 보신 많은 관심 사업자들이 나오셔서 함께 백만갑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심 압력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장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함께 할 때 모두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천탑센터는 다양하게 지역별, 지역별에 맞는 소비자들에 맞는 맞춤식 제품데이나 요일별 그거를 체계적으로 나눠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2025년 부천탑센터는 국장산업별 백만갑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만갑 활동을 통해서 저의 열정이 전국 탑 1위에 도전하게 되어서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우수 센터가 되도록 꼭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문계순 본부장님 지휘하에 함께 성공하는 부천 탑 센터가 되겠습니다. 백만갑 부천 탑 화이팅! 감사합니다. 차용주 팀장님의 백만갑 활동 사진을 보고 나니 애터미는 안 된다라는 거는 다 핑계인 것 같습니다. 활동 사진 하나하나를 보니 그 열정이 여기까지 다 전달됨을 느끼고 정말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재심합력으로 이뤄내면은 안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품 감동 스피치 하와이 탑 센터에 릴리 사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릴리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재영 박태숙 총장님 그리고 김영준 정우영 본부장님 산하의 하와이 탑 릴리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시작한 거는 5월 달이고 그리고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한 게 7월이어서 그때 제가 스피치를 한번 했었고 지금은 또 11월 하반기 세일즈 마스터 도전 중이고 그래서 또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지금 도전 중인데 앞으로 1년 갈 길이 멀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할 때도 있고 정신 차리면서 또 계획하에 또 제 스폰서로 계시는 분께서 또 저희 하이드 사장님 또 같이 팀장 도전 같이 하고 계신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힘들 때 여러 가지 조언 하시면서 저한테 지금 또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같이 도전을 직급 도전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제품 감동은 혈당컷 여주예요. 이게 혈당컷 여주가 8월에 저희가 제품이 나왔는데 저희 부부가 지금 당뇨로 그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제 당뇨 그 혈당 그 혈액 수치가 11.9였고 신랑은 10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태였는데 저희 주치의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약을 전부 다 높이고 또 당뇨인 사람들은 또 친구들이 따라오잖아요. 또 고혈압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있는 상태이고 또 신랑도 세 가지가 다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약을 먹고 이거를 빨리 내리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난다. 인슐린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 이제 경고를 받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조금씩 해가고 이제 또 해모임을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혈당컷 여주가 나와서 저희가 8월부터 복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신랑이 10월 말 제가 11월 올 초에 피검사를 하고 그 당뇨 확인을 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는 번호가 넘버가 나와서 신랑은 10에서 6.1로 내려갔고 저는 11.9에서 6.1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혈당만 내려간 게 아니라 제가 혈압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통 약을 먹어도 140에서 100대가 넘었고 그리고 약을 안 먹게 돼도 약을 만약에 잊어버렸다 하면 제가 180에 뭐 120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높은 고혈압이었는데 이 혈당이 내려가니까 제가 생전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혈압이 잡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혈압약을 계속 먹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을 다시 이제 낮춰주시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 혈당이 내려가는 게 모든 게 다 정상 범위로 콜레스테롤도 260이 넘었었는데 132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단 6개월 만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너희 부부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꾸준히 그거를 유지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의사 선생님께서 행복하시다고 너무 이렇게 잘 해갖고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말씀에 제가 이 애터미를 처음 시작한 게 제가 이유 없이 아파서 저희 스폰서이신 하이디 사장님께서 저한테 해모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먹고 제가 기운을 차리기 시작을 해서
이거를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조금씩 알리면서 그게 사업이 시작이 됐고, 저희 신랑도 해모임을 계속 꾸준히, 이제 처음에는 억지로 먹었던 게 지금은 스스로 알아서 챙겨 먹을 정도로, 아침이면 출근할 때 해모임과 여주, 또 이제 뭐 비타민C 같은 것도 다 챙겨서 먹고, 주변에 친구, 여긴 하와이엔 또 당뇨 환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이제 자기 코워커들한테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여주가 당뇨에 좋은 건 알지만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저희들도 경험이 있어서 여주가 굉장히 쓰고 불편하다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물로 마시 저기 삼키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줘서 지금은 여주를 굉장히 저희가 많이 팔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당뇨 친구들, 그리고 이 당뇨 라인에 걸쳐 있는 친구들이 이걸 먹고 효과를 봐서 또 주변에 알리게 되고, 저희가 또 그렇게 해서 소개도 받고, 그게 뭐냐, 누가 먹고 혈당이 내려갔다는데 나도 좀 줘봐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또 연결돼서 지금은 저희가 처음엔 주종목이 해모임이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해모임과 여주가 주종목이 돼서 또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지금 이제 소비자들한테 많이 이제 소개를 하고 또 팔게 됐고, 또 더 감사한 거는 그렇게 또 구매를 처음 하신 분들이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효과를 보시니까, 또 그거를 잊어버리고 안 먹었을 땐 자기 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한 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닌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져서 그 재구매 속에서 또 다른 분들 연결해, 이게 또 건강식품이다 보니까 약이 아닌 식품에서 나오는 거니까 더 쉽게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거부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 당뇨 환자들은 먹는 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병원 약도 이만큼 먹는데 또 약을 먹어야겠어라는 생각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이 아니고 저희가 식품에서 갖고 오는 거고, 이건 정말 저희들이 무슨 합성해서 만드는 것들이 아니니까, 추출물이니까 이걸 한번 속면샘 치고 한번 복용을 한번 해봐라. 그러고 저희들이 이제 샘플을 주게 되면 벌써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본인 스스로들이 알기 때문에 이게 계속 꾸준히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여주를 접해서 지금 한 3개월 계속해서 꾸준히 여주가 나가는 때 저희 부부가 참 뿌듯하고 행복한 그런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뇨로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당뇨가 그렇게 당이 높았을 때는 장시간 비행기를 타면 이 붓기가 너무 많이 부어서 이 다리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이 꽉 낀다거나. 근데 이 혈당 속에 당이 내려가니까 붓기가 없어요. 제가 10월 초에 좀 비행기를 좀 오래 탈 시간이 있었는데, 본토를 가야 돼서 8시간이 넘는 시간을 비행기를 탔는데, 내 다리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부었지? 신발이 아직도 헐렁하네? 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와, 이게 혈당이 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닌 이게 모든 게 변화가 생긴다는 게 그만큼 당뇨가 무서웠었구나라는 걸 정말 절실히 체감을 했고, 또 이렇게 당이 내려가니까 또 일단 제가 건강이 회복이 돼서 또 주변 사람들이 참 보기 좋다라는 말도 들었고, 또 이게 다이어트 효과도 또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 몸속에 당을 조절을 해주다 보니까 일단 붓기가 빠지면서 체중 조절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복용을 하냐면 식사를 하기 바로 전에 복용을 해요. 근데 만약에 잊어버리고 식사 전에 복용을 못했으면 식사 도중에 복용을 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식사 도중에 복용을 했을 때는 중간에 밥맛을 조금 잃어요. 그러니까 과식을 안 하게 돼요. 그냥 이게 포만감을 줘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이만큼의 그 다이어트 효과도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몸소 체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해모임과 여주를 함께
소개를 시키고 또 그렇게 구매를 하시고 저희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고 몸의 변화를 직접 저희들이 저희 부부랑 제가 몸소 보여주니까 또 많이들 물어보세요. 너무 좋아졌다 요새. 무슨 변화가 이러냐, 뭐를 먹는지 자기도 좀 그 비밀을 좀 가르쳐 줘라라고 해서 또 그렇게 연결되는데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한번 그때 저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마음 내 마음 있듯이 내 마음은 일단 알렸으니까 그쪽 마음은 그쪽이 결정하는 거니까 일단은 당뇨 환자들은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이 아닌 식품이니까라고 이렇게 접하면서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 부부 스토리를 갖다 같이 공유하시면서 당이 이렇게 6개월 동안 많이 좋아졌다 하시면은 당뇨 환자분들은 그걸 많이 공감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로 참 많이 공감을 했고 또 그래서 또 지금 또 오토 판매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나 본부장님들 또 좋은 말씀 항상 해주시고 또 저한테 또 스폰서님 항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셔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저희 부부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 건강 책임져 줄 수 있는 하와이에서 그런 플랜을 짜주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릴리 사장님 정말 좋은 제품의 후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사장님들께서 우리 릴리 사장님의 경험하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변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는 다들 컨설팅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건강해지시고요. 그 건강함으로 11월 판매사 꼭 달성하시고 오토 판매사까지 쭉 가실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즘에 우리 탑센터의 핫한 애사답이 있죠. 이 애사답 참석하신 그 후기를 말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강동 탑센터의 강혜정 다이아몬드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강혜성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탑센터 김민성 본부장님 산하 문사연 임기랑 국장님, 이순희 국장님, 오금성 송미 국장님과 함께 액터비 사업을 사업답게 하고자 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강혜성입니다. 애사답 참석 후기에 앞서 애사답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기회를 만들어주신 노정구 윤은주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시간 알찬 강의와 실전까지 이해가도록 강의해주신 총장님, 본부장님, 국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 3년간의 부업으로 주먹구구식의 애터미를 전달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제품도 설명하고 영상도 많이 보면서 알리기는 했지만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7월 1일자 전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자의 모습이 되지 않아 노력하고 있던 중 탑그룹에서 애터미 사업을 사업답게라는 프로젝트 신청자 받는다 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빠르게 교육 신청하고 매주 강의를 진지하게 들으며 과제도 열심히 하는 중 본사에서 제공한 GSMC, 3MP, 비즈니스북을 통해 필드에서 설명하는 방법 및 사업자의 자세와 마케팅 플랜, 국내외 글로벌 회원 가입 방법, 또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등 소비자에게 맞는 제품 소개 등 아주 기초부터 필독서까지 알차고 유익한 시간으로 애터미 사업을 사업답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의 중반이지만 남은 시간도 기대하며 더 많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비전 선언문을 선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애터미를 알고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나의 비전 내지는 1년 후에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써보질 않았습니다. 이번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좋은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탑 회원님들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비전 선언문 2024년 11월 17일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에서 글로벌 리더 강혜성. 나의 비전은 2026년까지 애터미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애터미의 리더가 되는 것이다. 나의 이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첫째, 2025년 6월까지 오토 세일즈 마스터 직급을 달성한다. 둘째, 2025년 12월까지 샤론 로즈 마스터 직급을 달성한다. 셋째, 2026년 12월까지 스타 마스터에 입성한다. 글로벌 리더 강혜성 서명하다. 탑 회원님들 지켜보다. 네,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탑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강혜성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탑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애사답 핫한 프로그램인데 정말 방금 비전 선포하신 대로 모두 다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힘 모아서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탑센터의 선장이신 노종구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리더 메시지 해주시겠습니다. 단장님 나와주세요. 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요 글로벌 통합 조회 시간에는 오랜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시간은 팀장 이상 리더십 교육에는 늘 뵀는데 글로벌 통합 조회는 오랜만에 뵀습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서재영 총장이 순번인데 오늘 본사에 그죠? 오토 판매사 이상 리더들의 2025년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자도 좀 저조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화면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차를 타고 한꺼번에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카메라가 너무 많이 꺼져 있습니다. 운전은 위험하니까 카메라를 많이 끄고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우리 캐나다의 뉴에이지 토론토 뉴에이지 탑센터 예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밤 시간이에요. 밤 한 9시가 넘었을 거 9시 반 10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어? 몇 시? 10 9시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정말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참 사업하시는 모습 조금 더 성공하지 않을까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제가 토론토를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토론토 가겠습니다. 예. 우리 하와이 우리 현숙 에드가 우리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예, 예, 잘 보고 있습니다. 하와이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고 또 우리 김혜원 국장님은 차에 몇 명을 태우고 가시는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상 우리 탑센터 또 이 시간에 한꺼번에 같이 센터에 모여서 예 손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예.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는 어디서든지 꿈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와 함께하고 있고 애터미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정말 행운하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미래는 완벽하게 경제 게임을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도구를 잡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사업하다 보니까 어때요? 좀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죠?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엄청 화합적인 기회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 엄청난 애터미의 사업은 정보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보는 곧 돈이란 말이 있잖아요. 정보는 곧 돈이다. 정보란 것은 뭐예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게 정보예요. 맞죠?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반도체를 개발하고 뭐 이런 다른 게 정보가 아니고 우리는 그럴까지는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 우리는. 그리고 이제 어때요? 세상 다 살아봤어. 살아봤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도 해보고 자영업도 해보고 작지만 사업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 모습이 이거야.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현재 결과가 썩 만족한 삶은 못 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잡고 있던 도구가 어때요? 경쟁력이 없는 도구를 갖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던 거죠.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삽질을 했습니다. 삽질을 했습니다. 남들은 포크레인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도구의 차이가 삽이냐 포크레인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삽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뭐예요? 한계, 내 개인의 한계, 내 개인의 자본력, 능력, 백그라운드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삽이라는 도구밖에 들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남들은 정보도 앞서 나가고 어때요? 비용도 갖고 있고 든든한 백그라운드 갖고 있고 시대는 방향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이러면서 늘 앞서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를 그동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이제 애터미란 도구를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애터미란 도구. 그동안 나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야 돼.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직장생활에 이루 말할 거 없죠. 직장생활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교육을 내가 이런 것을 일부분만 나에게 주는 거니까 직장생활에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미 다 답이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자영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그나마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만치라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고도 성장에 있는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살았던 거예요. 이제 이게 한계란 말이죠, 이제. 국가의 성장률은 이제 저조해지고. 자, 근데 애터미는 어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애터미를 비행기라고 도구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날개가 없는데 내가 토론토로 갈 수 있고 날개가 없는데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날개가 없는데 가까운 중국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요? 비행기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마음껏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와 똑같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터미가 비행기란 도구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행기 타러 가는 노력 정도만 하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경제 문제 돈의 게임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회장님이 메이크 임페리얼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 임페리얼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메이크 임페리얼을 외칠까요? 회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회사 누구든지 다 꿈을 가지고 내가 임페리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목표를 정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그죠?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ABI, GSMC, 3MP, 온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등등
안내원들만 잘 따라 오시면은 그것도 잘 따라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불강불급으로 늘 회장님 외치신 그겁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시면은 임페리얼 메이크 임페리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를 만드는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뭐 때문에 모여 있어요? 소비자는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지 않아요. 우리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경제 게임, 경제 게임을 끝내겠다. 지긋지긋한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사람 사는 것처럼 한번 살고 싶다. 내 자녀들 또 풍요로운 점을 삶을 살고 싶다. 내 자녀들이 위험한 일에서 벗어나서 보람이 꼭 같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다. 맞나요? 그 꿈을 일어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께 여러분 우리는 행운합니다. 행운합니다. 행운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애터미 저 이런 생각 가끔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애터미 시작해서 제가 회사를 찾으면 이렇게 찾았을 것 같아요. 애터미 시작해서 1년 안에 샤론 노즈 마스터가 안 되면은 애터미 사람 못하게 하겠다. 저는 이렇게 만들 것 같아. 1년 안에 샤론 노즈 마스터를 안 하면은 제명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 1년 안에 샤론 노즈 마스터 다 되겠죠? 1년 안에 샤론 노즈 마스터 된다니까. 못하게 한다면은 큰일 났잖아, 이거. 그럼 죽으나 사나. 애터미 사업은 이미 게임 끝났을 거라고, 게임 끝. 게임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안에 샤론 노즈 마스터를 꿈에 크게 따라,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일도 아니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1년에 샤론 노즈 마스터를 할까. 와. 그러면 이게 사람 너무 힘든 게 아니야.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꿈을 가져야 돼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사업입니다.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사업.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사업이에요. 왜 그렇죠? 사업은 성공하지 못하면은 곧 실패는 곧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반드시 사업은 성공해야 된다. 실패는 곧 죽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목표를 정했어요. 나는 1년 만에 본부장이 되겠다. 그 추운 엄동산 안에 아이템 6가지 때 애터미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닐 때 캐나다 미국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근데 실현했어요? 안 했어요? 실현했잖아요. 1년 만에 본부장이 된 거예요. 왜요? 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방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1년 안에 다 쏟은 거죠. 저는 압니다. 예. 비행기에 합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루 갈 때 테이크업의 원리를 압니다. 스타트할 때 1년 동안 물불 안 가르고 달려야 됩니다. 저 앞에 새떼가 보이니까 주춤하면 안 됩니다. 1년 안에 테이크업 원리를 알기 때문에 1년 안에 본부장이 됐습니다. 테이크업 비행기 떴다고 목적에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륙 한 단계입니다. 이륙. 그리고 끊임없이 랜딩 기어를 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숨도 안 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상 궤도 오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편안하게 식사도 하면서 계기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지금은 우리가 가꿀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때일까요? 잘 심고 잘 가꿀 때 맞죠? 심는다는 건 뭐예요? 백만감 가꾼다는 것은 백만관 후속관리 에터미가 사회적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주워요 주워 죽습니다.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애터미 제품 써봤대요. 애터미 해봤대요. 과거에. 근데 이런 애터미인지 몰랐대요. 저거 상담 원하고. 누구도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해준 적이 없어요. 그동안 세월이 억울하대요. 그런 분이 많아요. 와, 애터미가 이런 거였어요? 자, 아직 애터미가 이런 거였어가 되기는 아직은 세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자, 애터미 종결한 것은 나는 압니다. 남은 모릅니다. 지금 애터미가 정확히 알고 있는 애터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애터미, 애터미를 제대로 하면 이 자리에 와 계시겠죠. 애터미 제대로 알면은 지금 본사로 비즈니스 셀럭 세미나를 가고 있겠죠. 애터미를 모르신 분들은, 제대로 모르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집에 앉아서 춥다고 텔레비전 리모컨 끼고 엑스레이 침대에 넣어서 앞판 뒷판 엑스레이 찍고 있죠. 애터미를 모르니까 자 역으로 말하면은 아직 남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나에게 기회입니다. 대신 모르니까 그걸 하나씩 깨우쳐 나가려니까 조금 힘이 들죠. 근데 그 정도도 안 해? 지금 우리 분당 탑 전체 분당 탑 센터가 지난번에 싱포 드림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1,000만 원 상금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 싱포 드림 젊은이들이 어디가 있냐면 필리핀에 여행 갔어요. 필리핀에 여행 갔습니다. 자 거기에 그들도 거기에서도 지금 이거 보고 있을까 한번 보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 분명히 또 누구한테는 가이드한테도 애터미 이야기 할 것이고 필리핀 현지인 때 있으면 누구 식당 사장 만나면 또 이 영어 되는 애들 애터미 이야기 할 것이고 Do you know Atomy? 해가면서 뭐 할 거라고 콩글리시로 왜 그럴까요? 아직은 상식화가 되지 않은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을 때가 이 사업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업은 타이밍인데 지금 애터미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인피어들이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와 계신 애터미 사업자들은 연봉 1억 이상 리더스 클럽은 다 될 수 있어요. 단지 인피어들이 되느냐 못되느냐 차이만 있어. 연봉 이상 리더스 클럽하고 말래요. 월 3억씩 받는 인피어들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식화가 되기 전에 정보니까 남이 모르고 있을 때 그 모르는 사람 한 명 한 명 깨우쳐 가시는 거예요. 깨우쳐 가시는 거예요. 깨우쳐. 그 정도 노력도 안 해요. 우리가 밖에서 어때요? 해도 해도 답이 안 나온 일을 했잖아요. 평생 살아왔잖아요. 보험을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엊그저께도 같이 왔어요. 자동차 대리점 사장님하고 보험 30년 산거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보험망 혹시 부자 산 사람 봤어요? 자동차 판매한 부자 산 사람 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즉 팔아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팔려나가게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애터미 시스템이잖아요. 모든 기반 애터미가 다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싸고 좋다 싸봐 나서 들어보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이것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겠냐고. 그런데 그게 쉽기만 하겠어요? 근데 쉬워요. 애터미사 하면 쉽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경제활동을 40년 했거든요. 40년 했는데 직장생활 10년, 일반 비즈니스 15년, 애터미 15년. 제일 쉬운 게 애터미였어. 에요. 애터미는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돼. 다른 짓을 안 해도 돼. 애터미만 이야기하면 돼. 애터미만 이야기. 그러면 다른 걸 안 하고 애터미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애터미 내에서 내 기본 소득이 만들어져야 돼.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1년 안에 최소한 국장은 가야 돼. 저는 국장권 안 되니까 본부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일 때하고 본부장일 때하고 내 소비자 볼륨 사이즈와 내 사업자의 볼륨이 달라지잖아요. 국장일 때 본부장하고 국장일 때 세일즈 마스터 다이버 숫자하고 내가 본부장일 때 세일즈 마스터 숫자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정해야지. 그리고 행동 목표를 정해야 돼요. 스폰서와 함께 목표를 짜세요. 혼자 짜지 말고 스폰서와 함께 짜셔가지고 스폰서님 도와주십시오. 스폰서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스폰서는 파트너다. 파트너 내 인맥을 가지고 파트너의 인맥을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의 그분의 인맥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파트너의 인맥이 애터미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분의 조직이 확산되면 내 조직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야, 이게.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게 더 중요한 거야. 100만 값보다 100만 관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사업은 꾸준한 후속 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소비자 확산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 발굴. 그것을 연속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표. 막연히 올 1년 지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목표를 뭘로 줬죠? 원 플러스 원 석세스. 원 플러스 원 석세스를 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 달에 한 번. 100만 갑을 하고 100만 간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석세스 세미나에 모시는 한 사람 나올까 안 나올까? 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소에 내가 100만 갑과 100만 간을 안 했어. 그걸 안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석세스에 모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올 1년 사업하면서 내가 석세스 세미나 신규를 몇 분을 모시고 갔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자, 그래서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월달 아직 남았죠? 한 명 반드시 모시고 가겠다. 반드시 한 명. 그 목표가 중요하다니까.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자, 올해 석세스가 마지막입니다. 12월 달에 1박 2일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이제 1박 2일 제가 볼 때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온데이 석세스 세미나 할 겁니다. 온데이 석세스 세미나하고 대신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의 보안을 이제 속리산. 그래서 각 그룹별로. 그룹별로 리더들이 자체 내에서 속리산에서 1박 2일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가 오늘 지금 이제 월업 공장에서 리더들에서 그것을 브리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자, 마지막 석세스 세미나에 한 분 반드시 모시고 가야 돼? 안 모시고 가야 돼? 모시고 가야 돼요. 아셨죠? 다음 제가 월업 공장에서 마지막 날 이튿날 마지막 강의 지난번 수원에서 했는데 이번에 월업 공장에서 합니다.
마지막 강의, 1박 2일 마지막 강의, 1박 2일의 마지막, 그 마지막 강의를 월업공장에서 저희가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2025년들은 애터미는 3조를 훌쩍 넘길 겁니다. 3조를 훌쩍 넘기고 이제 해외에서도 임페리얼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대만, 중국에서 임페리얼이 나올 겁니다. 대만은 어쩌면 다음 달에 나올 수 있어요. 12월 달에. 저도 내년 임페리얼 갑니다. 저도 내년 11월 달에 임페리얼 목표를 잡았습니다. 많은 리더들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해보다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투어도 캐나다 투어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애터미는 항상 여러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2026년도가 되면은 아마 폭발하는 빅뱅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왜요? 세계 직접 판매 회의를 한국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뉴스 시간에 나올 거예요. 뭐 세계 직접 판매 다단계가 세계 직접 판매 협회 회의를 한국에서 하네. 세계 직접 판매 회의 회장사가 어디가 될까 이제 시간 속에서? 애터미가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되게 돼요. 벌써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세계 직접 판매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 지금 현재 세계 직접 판매 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애터미가 지금 현재 매출 10이야, 12. 최소한 5위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럴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한 해가 내년에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터미는 승승장구하고 날라갑니다. 용의 날개를 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각자 나 자신입니다. 주저앉아 있을 시간 없습니다. 목표를 꿈을 크게 가지세요. 가능할 수 있는 선만 잡지 마시고 그 한 단계를 더 잡으세요. 제가 어떻게 그 혼나는 시절 아이템 6개 때 어떻게 본부장이 되겠다고 목표를 잡았을까요? 저도 목표를 잡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야, 본부장 어떻게 한 번도 네 번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장은 돼야 돼. 이 목표를 잡았다니까요. 그 끊임없이 본부장이 되겠다고 목표를 잡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되더라고요. 물론 쉽지는 않았죠. 쉬운 게 어딨어요. 안 그래요? 쉬운 건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이뤄놨더니 어려움을 쉽지 않은 길을 이뤄놨더니 어때요? 길이 확 보여요. 보입니다. 깔딱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숨이 목에 차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보입니다. 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임페리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스템 소득. 자자손손 물려진 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이걸 어떻게 이루려고 하겠어요? 그 정도도 안 하고 안 그런가요? 자, 우리는 좋은 기회 잡았습니다. 목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 자신을 내 스스로 내가 리딩해 나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누구도 리딩할 수 없습니다. 그 리딩은 목표를 잡고
행동 목표를 잡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달보다 다음 달은 더 나은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성과로 나타내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계속 일취월장 돼야 돼.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만들어 가야 비로소 안성되지. 만들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만들어 가야 어쩐다고요? 안성, 비로소 안성되는 겁니다. 뭘 만들어 가냐? 목표를 잡아서 직급 목표를 잡고 행동 목표를 잡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고 내 파트너를 끌어올리고 내 그걸 올라가고 또 밑에 파트너를 끌어올리고 끊임없는 세일즈 마스터 도전, 끊임없는 세미 세일즈 마스터 도전. 이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시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단장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가정해보르겠어요. 자, 행동하지 않고 안성되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은 단계로 계속 가야 됩니다.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툴툴 훌훌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을 시간 없습니다. 넘어져서 앉아서 울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훌훌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다시 해보는 거야. 예요. 가문의 문제를 여러분의 꿈을 가난의 죄를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자녀들이 안전한 삶 위험에 내몰리는 삶이 아니라 안전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힘내서 목표 잡고 내년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목표 잡고 그 목표는 반드시 엄포라서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다시 신기일전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성공하라고 핏대 내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열정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전달되고요. 올보다도 내년이 더 기대되는 우리 탑 그룹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단장님 꼭 임페리얼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도록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자, 오늘 수요 통합 조회를 글로벌 통합 자리를 이로써 마치고 저희 탑 센터만의 성공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성공 구호 우리들의 성공을 위하여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같이 외쳐주시기 제가,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꼭 사회자들이 몰라. 우리들의 성공을 이하여 하면은, 사회자가 이하여 하면은, 우리는 함께 원 플러스 원, 섹세스. 원 플러스 원, 섹세스. 원 플러스 원, 섹세스. 세 번 해주시고, 타! 화이팅! 요 정도 해야지. 오케이? 힘을 모읍시다. 자, 시작하세요. 자, 우리들의 성공을 위하여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섹세스.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섹세스 원 플러스 원 섹세스 탑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